역해가 디폴트인데 역해로 하죠. 내가 언제부터 그런 걸 따랐습니까? 여뱀에 안 하면 파티 고용이 안 돼. 내 머리랑 성형 저게 최소님? 저게 최소님. 원바람 불어서 뱀이야. 뱀에는 여름 전까지 키울 거고 하이퍼버닝으로는 메카닉 아니면 캡틴 키울 겁니다. 이런 씨 뱀에를 남캐로? 뭔 상관이야 대체? 님이 뱀의 역해 헤어를 몰라서 그럼 이제 알아야 되나? 그냥 캐릭터 키울 때마다 어? 역해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옛날에는 뱀의 남캐였어. 어? 대난투 그거 못 봤어요? 옛날엔 뱀에가 듀얼 블레이드랑 비비던 시절이 있었다고. 그럼 데미지가 5000이 뜨냐? 진짜 힘법사네. 진심 부캐임? 진심 부캐? 까진가? 진심 부캐는 아마 이제 여름에 하이퍼버닝으로 될 것 같고 얘는 이제 부부부부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얘 말고도 후보자들은 많거든. 약간 리마스터 코인. 지금 난 여름에 건 거야. 나는 지금 여름에 걸었어요. 이번 여름 레지스탕스 리마스터가 올 것이다. 아 근데 진짜 할 때가 됐어. 이제 레지스탕스 아니면은 누가 할 거야. 믿습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근데 이번 여름에 안 할 것 같기도 해. 약간 지금은 살짝 신캐 각이야. 시즌이 약간 이번 여름에 약간 신캐 나올 것 같아. 칼리 이후로 안 나온 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한 1년 반? 소망을 버리지 맙시다 레지스탕스 여러분. 메카닉의 기계 다리가 튼실해질 날이 올 것이다. 나는 이제 여름에 쇼케이스 보고 이게 캡틴으로 가느냐 메카닉으로 가느냐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마스터리 코어든 뭐든 스킬이 하나씩은 나올 거거든? 나오면은 캡틴 아니면 메카닉으로 갈 건데 둘 다 가지 말라고? 이미 늦었어. 이미 무기까지 만들었어. 레지스탕스가 된 걸 환영한다. 잠깐만 근데 이거 11레벨에 테라버닝 부스터 써야 되죠? 왜 이렇게 역해를 싫어하시나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RPG 게임은 내가 게임 속의 캐릭터가 된다는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근데 난 남자잖아. 약간 다른 분들은 약간 딸내미 키우는 느낌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일단 11 찍고 쓰라 그랬지. 호로록. 이 비릿한 냄새. 이 비릿한 트리플 블로우 냄새. 정말 쓰레기 같아. 이게 배틀메이지가 2010년에 나온 이래로 이 이펙트가 바뀐 적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늘 200까지 달리나요? 이거 100일 찍는 순간 200은 순식간입니다. 요즘 200 좆밥인가요? 순삭입니다. 장난이 아니라 여기서 2차전지까지 하고 가고 싶은데? 야 공격 범위 실화냐? 이게 리마스터 대상이 아니라고? 진짜 보이콧 해야 돼. 이게 어떻게 리마스터 대상이 아닐 수가 있어. 어떻게 얘가 엔젤릭 버스터보다 리마스터를 못 받았지? 1차는 다 저렇지 않나요? 요즘 애들은 안 그럴걸? 문제는 2차가 돼도 이거랑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거임. 문제는 3차를 해도 오늘 레헬른 가나요? 성장 쿠폰이 있나? 그거 다 쓰면은 얘도 오늘 레헬른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바로 마을 귀환 주면서. 뭐 방과 후 학교? 초등학교 때 방과 후 학교로 컴퓨터 배웠었는데 약간 컴퓨터 교실 같은 거 있었어. 한문 수업이나. 나 4, 5학년 때는 뭐 했냐면 방과 후 학교로 속독 있었어요. 속독. 님들 속독함? 책 빨리 읽는 거? 그래서 책 개빨리 읽어요. 생각보다 빨리 읽습니다. 속독이 뭐 빨리 읽으면 읽어지나요? 라고 하는데 됩니다. 놀랍게도. 아니 아직도 부스터가 액티브인 세상이 있단 말이야? 봐봐. 야 1차 전직이랑 뭐가 달라졌어? 옛날 내 유튜브 영상이 그거 알아요? 배틀메이지 퀴즈? 거기 보면 그거 있어. 또 얘기해봐. 2차는 다 그렇지 않나요? 아델 한번 볼래? 펀토 한번 맞아볼래? 얘가 왜 리마스터 대상이 아니냐고. 옛날 배틀메이지에겐 사이클론인가 허리케인이라는 빙글빙글 도는 킷다운 스킬이 있었다고 한다. 40일이면 개시끄러운 습지 가도 되지 않나? 요즘 별로 안 시끄럽네. 아 근데 진짜 다음 리마스터는 누굴까? 리마스터 코인에 너무 빨리 올라탔나? 씨발 모험가 리마스터 또 할 듯? 모험가의 이펙트는 많이 낙후되어 있죠. 옆에서 레지스탕스 애들 피눈물 흘리겠다. 물론 이거 레지스탕스 애들이 완전 한 번도 안 바뀐 건 아니야. 그건 알잖아요. 옛날에 뭐 그 원래 다크 제네시스?
그것도 원래 이펙트 달랐었고 한 번씩 건드려지긴 했어. 근데 왜 이렇게 배틀메이지는 유독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얘는 이펙트를 다 돌려막아가지고 메카닉 같은 경우는 좀 깔끔하게 많이 바뀌었어. 기계 디자인도 이제 가운데 빵꾸 뚫리고 그 나름 기계도 한번 건드린 거다. 메카닉 기계도 한번 건드린 거야 내가 알기에. 처음에는 세탁기였는데 색깔도 고정이었고 조금 더 구린 냄새가 났어. 가운데 구멍도 안 뚫려 있었어요. 얘네도 건드려진 게 좀 있긴 해. 건드려진 게 있긴 한데 배틀메이지는 요 데스 같은 거 추가되고 그 제네시스 이펙트 같은 거 조금 바뀌고 그거 말고는 그 이펙트가 다 재활용이야.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좀 바뀐 거지 이펙트가 안 변했어. 블로우 가장 최근에 바뀐 게 마지막에 피니쉬 블로우만 좀 바뀌었는데 누나가 사라졌는데 조금 바뀌었다고? 2차에서 많이 때리기 조금 더 많이 때리기 뱀에는 텔포 말고 더블 점프였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함. 어쨌든 2차 전직이 됐는데도 솔직히 말하면 1차 전직과 그렇게 달라진 모습이 없습니다. 막말로 요즘 모험가 전사보다 얘가 공격 사거리 짧아. 자 이제 누가 전사지? 아 보이는 것보단 넓어. 봐봐 여기서 저 언덕에 있는 애들도 닿긴 닿을걸?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펙트를 안 바꿔주고 그냥 거리 수정만 해서 그래. 여기서 치면 맞긴 맞아. 되게 멀리까지 나가긴 하거든. 그럼 이펙트를 바꿔달라고. 근데 또 4차 피니쉬 블로우 바꿔놓은 거 보면은 아 그건 또 이뻐. 뭐 취향 좀 갈리겠지만 저는 되게 이쁘더라고요. 솔직히 얘네 리메이크 하면은 리마스터 하면은 난 저 전직 과정도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오래 걸려. 4차 과정이 진짜 짜침? 아 근데 사실 그게 나쁘진 않은데 요즘 시대에는 안 맞지? 솔직히 좀 느리잖아. 자 이제 3차를 하면은 이제 5대를 때립니다. 야 좀 위에도 안다. 이게 필살기 5대 때리기? 솔직히 보이십니까? 뭔 차이가 생겼는지? 솔직히 3차는 차이가 조금 있긴 해. 3차는 이제 못 쓰면은 내 스태프의 외형이 이제 바뀌어. 보통 3차 하면 요즘은 3차 하면 저 정도 이런 걱정은 안 하는데. 요즘 캐릭터가 아니라서 그럼 반드시 리마스터 해야겠지? 배틀메이지의 떡상 기원합니다. 부스터 액티브인 것부터. 와 나 까먹고 있었어. 아니 근데 이 다크라이트닝의 데미지를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피니쉬 블로우에다가 그냥 옮겨버리면 안 되나? 그거 해주면 리마 때 개편해줄 게 없잖아. 나 방금 심한 말 나올 뻔했어. 그러니까 리마스터를 하라고. 근데 진짜 레지스탕스 같은 애들 묶어서 한 번에 건드리려면은 최소 3-4 직업이야. 블레, 뱀에, 와헌, 메카닉 4 직업인데 이것만 해도. 근데 그 외에 뭐 제논, 데몬 이런 애들도 레지스탕스로 칠 거냐 안 칠 거냐 이게 그거긴 한데 그렇게 포함되면 이제 더 많은 거고. 근데 모험가도 했잖아. 심지어 더 많은 직업이었던 모험가가 시그너스보다 리마스터 잘 됐네. 근데 리마스터 직업군 통으로 안 하고 직업별로 한다고 했는데 뭐 그래놓고 또 뭐 여름이나 겨울에 한번 싹 묶어서 커다랗게 한번 할 수도 있지. 진짜 스토밍은 진짜 고마운데 나 이거 잡을 수 있냐 다? 아 솔직히 배틀베이지는 대각선 텔레포트도 넣어야 된다. 채웠어. 열심히 살았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다크래쉬 잡으러 가겠삼. 부스터를 잊지마. 고맙습니다. 옛날에 와일드헌터도 웃긴 스킬 많았는데 스왈로우인가? 약간 별의 커비 같은 스킬이 있었는데 포획해서 꺼내는 거 말고 삼키는 게 있었는데? 먹어가지고 먹어서 뱉고 막 그런 거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건드려지긴 했어. 변화가 있긴 한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레지스탕스는 이렇게 약간 변화가 없다고 느낄까? 1업 더 하고 이제 이벤트 맵 가서 그거 쫙 하면은 거의 한 170, 180 될 텐데. 옛날에는 전직할 때 500만원인가 있어야 됐다. 저 카드키 받는데 500만원인가 있어야 됐어. 500만원 아닌가? 300만원인가? 어쨌든 돈을 좀 냈어야 됐어. 참고로 옛날에 전직할 때 얘가 공반을 썼거든? 얘가 공반을 지금도 아마 쓸 거야. 근데 옛날에는 저거 공반 써가지고 많이 죽기도 했음. 아무 생각 없이 때리다가 죽었어. 오케이 난 레지스탕스의 왕이다. 자 100일이니까 그거 하겠습니다. 200까지 빨리 가보자고. 야 3차랑 4차랑 이거 스킬 괴리감이 너무 심하잖아.
이쁘긴 해. 이쁘긴 한데. 아마 생각해보니까 나 이거 지금 블랙셋이나 뭐 그런 거 안 껴가지고 중간에 사냥이 되나? 소름 돋네. 자, 185면은 이제 오래법을 더 해야 되는데. 야, 사람들 부캐 육성 안 해가지고 자리 텅텅 비는 거 보세요. 뭐야, 코뎀 1000개요? 저건 하이퍼 캐릭터한테 들어갈 텐데. 요거는 뱀에한테 고지 곧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름 뱀에 지난번에 마스터리 코어 때 마코도 잘 받지 않았나? 나름? 피블에다가 배틀킹 받았지 않았나? 데스까지 받았으니까. 그럼 얘는 다음 마스터리 코어 받을 게 뭐가 있나? 진짜 그나마 효율적인 거 생각을 해보자면은 다크제네시스 뭐 추가타 같은 게 생긴다던가, 아니면 다크라이트닝 아니면 답이 없는데? 오라에 마스터리 코어를 줄 것 같진 않아. 이거 하버 매길 캐릭인가요? 아니요, 얘는 그냥 캐릭입니다. 하버까지 안 가고 그냥 쭉 키울 거예요. 그냥 헤이븐 가지 말고 여기서 197 찍고 멍청이 큐해서 200 찍읍시다. 하이퍼버닝 아직도 캡틴이 후보 1등인가요? 캡틴 메카닉 두 개가 지금 1등입니다. 그래서 아이템도 만들어놨어요. 194에 80%까지만 해도 된다고? 근데 덱 해적은 좀 나와야 되지 않나? 너무 뭐가 없어. 바로 캡틴한테 줄 옷 벗기고 신캐 주는 거임? 벗기다뇨. 아직 캡틴이 안 입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5월에 이제 다다음 주거든요? 테스트 서버 한 번 더 이제 나온단 말이야. 그때 아마 리마스터든 뭐든 여름 일정 같은 거 얘기를 할 거야. 주말 롤은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딴 거 없다. 얘는 PK 맞췄으니까 6차 하나요. 얘는 6차 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찍음? 오라 두 개는 찍어야겠지? 이걸 모조리 익성비로 바꿔버린다면 레벨업이 조금 더 빠를 수 있긴 하겠지만 저거는 안 쓸게요. 저건 나중에 극성비나 더 알차게 쓸 때가 있기 때문에 요것만 쓰자. 안 해놔. 자,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한번 볼까? 216. 요거 받아서 먹이면 딱 220이긴 한데 요거 받아서 그냥 추추 넘길까? 태성비 버려? 일단 킵. 12시 지났으니까 요것도 한번 하고 요거 하면 한 217 되겠다. 여기서 사냥하면 그림 리퍼가 꽤 오랜 시간 유지된다. 와, 이거 원래 오피셜 라이트닝 저거 쓰면은 뒤에 확 바뀌는데 저거 창문 밖에만 바뀐 것 봐. 이게 구슬을 먹을 때마다 리퍼 지속시간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 나 알토 이거 최대 사거리를 잘 몰라가지고. 공 던지는 거 봐. 아, 아래키 알토 하면 최대 사거리가 나와요? 아, 이렇게 그냥 아예 이렇게 깔려버리는구나. 근데 경험치 되게 많이 오르네. 200, 한 2, 30까지도 요거 쓸만하다. 아까 캡틴에 넣어놨나보다. 소신이 있네요. 당연하지. 번개가 터지는 기준이 다크라이트닝. 근데 이래도 본캐 사냥보다 이게 더 재밌는 게 얘네는 사냥하면 경험치 오르는 거라도 보인단 말이야. 근데 진짜 섀도우는 이제 사냥을 못하겠어. 사냥했는데 조각까지 안 나오잖아? 그럼 진짜 그냥 기운이 죽 빠지.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거 달리기 메달 상점으로 요거 살까? 요걸로 사냥하면은 다음에 레벨업 개빨리 할 것 같은데.